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리아TV입니다. 며칠 전 시골에서 처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는 20살, 이름은 퀸이에요. 라구나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 사태 때문에 휴학을 하고 지금 저희 집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퀸이의 하루예요. 먼저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줬는데 제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아침밥을 다 먹고 집안 청소. 집이 지금 쓸데없이 커서 집에 청소할 게 많거든요. 퀸이가 일어나자마자 청소를 하네요. 집안 청소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빨래. 필리핀 애들이 집안일 정말 잘하거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퀸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 다음 할 일은 점심밥 준비해요. 일하다 보니까 점심 먹을 때가 됐거든요. 모처럼 두 자매가 요리를 하네요. 리아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리아가 요리를 담당하고 퀸이가 나머지 잔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퀸이가 올라와 주니까 저희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는 설거지. 설거지 끝냈으니까 그 다음 할 일은 밥하기. 필리핀 물이 안 좋은 거는 다들 아시죠? 그래서 쌀만 씻고 밥할 때는 정수기 물로 해야 돼요. 필리핀에서도 한국 밥솥은 알아주거든요. 여자애들이 한국 밥솥 좋아하니까 참고해 두세요. 그 다음은 김치 만들기. 저희 집에 김치가 떨어져 가지고 퀸이한테 어떻게 김치 만드는지 가르쳐 주고 만들어 보라고 시켰어요.
김치 속도 퀸이가 만들 거예요. 우선 배를 갈고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 그냥 대충 넣는 거예요. 그리고 설탕 지금 넣는 거는 갈릭 파우더 그러니까 마늘가루예요. 마늘을 갈아서 넣기 힘드니까 저렇게 마늘 파우더 사서 넣고 있고 지금 넣는 거는 액젓 그리고 조미료 미원이에요. 드디어 김치 속이 완성됐는데 김치까지는 아니고 그냥 겉절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점심밥도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밥 준비. 지금 퀸이가 굽고 있는 거는 방우스라는 생선이에요. 집안에서 구우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바깥에서 굽고 있어요. 레이터 이팅? 디너? 오케이. 이렇게 퀸이의 하루가 끝났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